대구도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의 불똥이 튄 대구도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은 지난달 4일을 끝으로 43일 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여파로 영예 행진은 깨졌습니다. 지난 15일 송파구에 사는 30대 남성을 시작으로 16일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명과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 등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제는 서울 동작구 확진 환자의 60대 부모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N차 감염 70대 등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일 11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뒤 4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일주일이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중대한 기간으로 판단하고 대구시는 긴급 방역 태세로 전환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유흥주점의 출입자 전자출입 명부 관리 등을 특별 점검해 한 번만 위반해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숙사 입소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미술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회와 종교 활동에 참석한 인원과 확진 환자들의 접촉 규모에 따라 2, 3월에 겪은 위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접촉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통계로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등으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